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엔타임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Anointing. 예. 상황보다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팬데믹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예. 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이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전혀 거리와 상관없이 이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모든 짐이 내게서 떠나가고 멍에가 부러져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든 또 어떤 그 심령적인 그 마음의 것이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든 다 멍에가 부러져버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멍에가 부러져 나가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자동차 몰고 다닐 때 기름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삐럽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 그죠? 예, 주유소 만땅 탁 채워놓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한 주간 동안 기름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름이 확 채워지면 한 주간 힘있게 사는 거죠. 아멘. 한 주간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가 무너졌는지, 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곧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할 기름 또한 성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말씀과 성령인 거야.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갖다 먹어버리라 이거야. 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봤습니다. 구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는 시간인 것이죠. 아멘.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오늘 현장에 있는 모든 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울 기평원교회 온라인 등록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예,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파워가 되기를, 권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7절. 왜 목사님은 코뿔소 목사입니까? 왜 목사님 교회는 코뿔소 교회고 목사님이 하는 방송은 코뿔소 TV라고 칭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코뿔소가 등장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에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의 뿔은 이런 그 키우는 소를 말하지 않죠. 예, 들에서 예, 거침없이 다니는 그 들소를 말합니다. 예,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을 거라며 땅끝까지 이를 거라는 거죠. 예, 코뿔소 용사가 되어 열방을 치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엔타임의 메시지를 특별히 전하라는 그런 사인을 받고 이제 1년은 넘게 이게 전거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고 예,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편 감사하는데, 그 제가 이게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메일을 받으면 내가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우는 것을 감추느라고 마음이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목사님, 제가 분노의 그 영 속에서 목사님, 내가 확 죽어버리고 싶다 싶어서 정말 죽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제가 그 분노의 영이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 팬데믹에 전혀 목사님이,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어쩌면 저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을까요? 텔레비전 방송을 25년 동안 했다는데 목사님을 제가 못 봤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로 준비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를 하려도 수없이 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뿔소 뿔을 치켜들고 용사처럼 요명하게 거침없이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것은 맹수의 돌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선한 기름 부음, 프레시한 어노인팅이 그 뿔에 임하고 그 심령에 임하고 그 심장에 임할 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돌파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상황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비전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기름부음이 돌파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름부음이 살려나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부음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하늘에 두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깨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ake up, you sleeping citizens. 여러분, 도시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Wake up, you sleeping people.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이여. 하나님께서, 왕 대신 주님께서 신부를 소환하기 위해서 그 왕의 귀환이 이제 곧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e King of Glory is coming. 예수께서, 그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을까요? 주께서 고난 속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 김한나 사역자가 불렀던 이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들에게 왕께서 너를 소환하기 위하여 너를 신부로 맞이고 너에게 멸관을 씌워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달콤한 얘기가 있을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더디게 느낄지라도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라 그랬습니다.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 때가 이르매, 그 정한 때 하나님이 일하시를, 그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서울 영광교회, 김포영광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아니어도 목마를 때,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느낄 때 가끔씩이라도 찾아왔어.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영광교회 찬양하고 말씀드릴까요?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함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광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교회의 채널을 마치고 이렇게 사모함에서 나온 그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함의 심령에 만족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9절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해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예, 이 두루마기,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조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인데 성경 해석은 또 다른 그 말씀을 조명하는 그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이 책이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버린 거야. 예, 도장을 찍어가지고 완전히 봉해진 거야.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예.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 다윗의 사, 예,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떼서 임봉이 풀어진 이 말씀이 이제 10장에 등장하는 거죠. 예, 천사가 펴져 있는 두루마기를 예, 그 손에서 그 요한이 받아요. 그런데 받자마자 받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입에는 달달아. 자, 다시 10장으로.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그냥 단 게 아니라 꿀처럼 달더라는 겁니다. 꿀송이처럼. 꿀송이처럼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말씀이 달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또 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꿀처럼 달다고 외친 시편의 기자의 그 외침을 볼 필요가 있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감탄. 예, 주의 말씀을 들은 시편 기자가 어찌 그리 단지.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꿀보다 더 단 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애가 하시면 아무리 이렇게 이로 깨려고도 깨지지 않는 그 백색으로 된 이 알사탕이 있었어요. 그 알사탕을 입에 물면 한 시간 동안 녹여서 먹는 거야. 이야. 아버지 장애가 하시면 꼭 부탁을 해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진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장애가 하시면 알사탕 꼭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비닐에 넣어가지고 꼭 사와요. 그러면 제가 장애가 하던 아버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속 풍경 소리가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버지는 구름알 끌고 다니니까. 예,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아셨다.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걸어주면 그거를 딱 먹으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때는 뭐 과자가 없었으니까 그게 유일한 그 간식거리인데 그 너무 행복해. 입에 넣는 순간부터 그게 다 녹아 없을 때까지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감격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단지요. 예, 내 입에다 꿀보다 더하다. 야. 꿀보다 더한 걸 먹으려면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시편 기자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에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에도 이걸 갖다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3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도 이걸 갖다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심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먹는 자들마다 입에 꿀처럼 달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세상의 단맛에 취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함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과 친교를 누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 세상에서 가장 단 게 꿀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말씀은 그 꿀송이보다 더 단, 예. 네.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 내 입에 꿀보다 더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배는 왜 쓸까요? 입에 달았으면 배에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배는 쓰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순종하다 보면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배달되면 사명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배달됩니다. 다시 사명. 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두루마기를 먹었으면 먹었으면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받은 이 작은 두루마기는 성경의 주석가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은 묵시록이다. 마지막 때 있을 계시록을 갖다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먹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속효라는 이 말씀을 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요한이 밧모섬에서 유배되어 있고 정말로 그 자기 사도들,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고 기독교인 박해가 막 엄청나게 심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루고 그리고 달콤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사명이라는 것. 이 사명이 또 다른 멍에를 내게 주는데 사명이란 멍에죠. 과거에는 마귀가 주는 멍에를 치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기름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에서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멍에에 또 그 멍에를 부러뜨린 다음에 주님은 또 우리 멍에 사명이란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만. 그런데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사명은 굉장히 쓴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있다라.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공격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예.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거된 신부들과 순교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우편 강도가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고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하고 이득을 취하고 남을 고통스럽게만 했던 그런 강도의 삶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엄청난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 너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거를 부러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내 평생 살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마지막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천국을 사면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이거를 부러워한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몇 명 해줬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교통사 나와서 바로 회개할 시간도 끽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인간 중에는. 웃는 사람은 자기 말 같아서 웃는 건가?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구원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에는 쓰나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해.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내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편했습니다. 아주 뭐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 시작하고 나를 떠나기도 하고, 예, 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다윗의 인생은 그 형들의 보호 속에서, 예, 그 양치기 소년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양 초장에 데리고 가면 풀 알아서 뜯어 먹습니다. 그때 양치기는 할 일이 없어요. 빨리 바라보면서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만 바라보면 돼. 예, 여러분, 몽골에 가보면 수천 마리의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데, 장관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오면 제가 차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차를 좀 멈추세요, 드라이버한테.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은 거야. 예, 내려가는데 이만한 새끼 양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새끼 양들 또 풀을 뜯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예, 아무도 없어. 예, 양들만 수천 마리 있고 아무리 뭐 다 봐도 뭐 사람은 없어. 그리고 옆에 사람이, 목사님, 저 새끼 한번 주머니 집어넣으시죠. 아니,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뭘 그 양을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지고 싶어. 예.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도 안 되지만, 저 산 너머에서 몽골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양치기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6.0입니다. 놀래라고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제가 놀래는 거예요. 우리는 2.0이면 기저력에 놀래는데, 몽골 사람들은 평야만, 녹색 평야만 봐가지고 시력이 좋아요. 저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 집어넣었다면 징역 2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몽골 혹시 가가지고 또 이 새끼 이쁘다고 확 집어넣고 차에 실고 와버렸다가는 25년형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거기 계셔야 돼. 그러니까 양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을 훔쳐가는 것은 가장 최고의 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이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던 다윗에게 고통이 따랐어요. 기름부음 받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 받았어요. 기름부음 받았는데 자기는 기름부음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머리부터 그냥 기름을, 그냥 올리브유로 기름을 주잖아요. 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렸을 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형들을 다 제끼고. 엘리압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 이 인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엘리압이 이리 와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스톱! 아니야! 하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너는 예물을 보지 말라 이랬어요. 예. 나는 예물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러면 다 은혜 받아야 할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안 받네. 이럴 때는 다들 한 인물 한다 얘기인가? 예. 나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다. 엘리압이 예물을 보고 왕으로 세울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모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격 미달인 거야. 예. 근데 그, 네,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새의 집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더라 그 말이야.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윗을 사랑한 사람도 다윗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그를 추격하는데 사울왕이 추격했다고 그 검객 300명, 400명을 데리고 직접 말을 타고 추격하고 다니는데 도와줬다는 착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한나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예. 다윗이 그 노래 알았으면 아마 18번이었을 거예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찬양사역자였습니다. 광야에 뱀들이 있죠. 늑대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아니면 굴 속에나. 나무 위에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치고 노래하다가 잠이 들면 예, 새벽녘이 되면 예,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수금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냅니다. 예. 그때 그 수금 소리에 바짝 깨어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수금아 비파야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기름부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부음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마지막 때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 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열지 않습니다. 아직도 임봉한 책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주님이 분명히 인을 떼셨고 책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먹으라고 한 요한을 통해서 책을 펴놨습니다. 임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방송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으며 예, 찬사를 받으며 사역한 건 사실입니다. 방송 사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단 한 줄 저를 욕하는 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몰라요. 내 명예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가 내 배에 쓰다고 내가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내가 깨우지 않으면 누가 깨우겠냐 이 말이야.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번 주에 제가 작전실 기도에 특전사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축사를 하고 신유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어제는 미국에서 어디더라? 하도 많은 데서 와서 잘 연락을 모르겠는데 그 어느 주에 사시는 분인가 자기가 너무나 어깨에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할 수 24시간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라고 말하고 자 지금 어깨를 돌려보세요 라고 하는데 어깨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어떻게 움직일 때 더 아픈 포지션으로 해도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춤을 추면서 예. 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해놓으라고. 팬데믹 때 이 고통이 예. 네. 다른 고통도 있는데 이런 고통까지 가정되니 그런데 왜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실까요? 예. 네. 왜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찬양은 꼭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단들 Waymaker. 전에는 우리가 영어 버전으로 불렀는데 오늘은 한글 버전으로 예, Waymaker. 큰 길을 여시는 분, 미라클 워크, 기적을 만드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러 열방과 왕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교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상급도 없겠지요. 돌파의 그 성취의 그 쾌거를 경험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하다 빛을 던져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줄 것입니다. 갑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내 삶을 변화시키네. I worship you.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I worship you.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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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Halleluja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그분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마지막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선도로 가실 것입니다. 미가서에 통해서 그분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께서 우리 앞에 선도로 가신다 그 말이야. 누가 우리를, 에?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를 early church이라고 그러는데요. early church. 그러니까 그 일찍 세워진 교회들이죠. 이 초대교회는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갖다 먹어버리듯이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 해석.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그 미들 에이지 프로이드라고 그 뭐죠? 이 중세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 초대교회가 끝나고 종교개혁 이전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를 모던처치라고 그러는데 현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현대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literal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은 다릅니다. 문자주의는 뭐냐면 잠언에 아들을 채찍으로 때려라 그러면 그가 바른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애들 채찍으로 때려버리면 이건 문자주의죠. 그러나 문자적 해석은 문자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예,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심볼릭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상징적 해석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초대교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모든 성경을 이제부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이제 그 카톨릭이 점령했던 시대부터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게 더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이고 지금 제가 잠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중세 시대, 그러니까 500 BC, AD 590부터 1517년에 종교 교육이 있었으니까 이때를 미들 에이지 처치 피리어드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석했던 문자적 해석을 집어치우고 심볼릭 인터프리테이션 상징으로 봐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 때부터. 자.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끄셨더라. 자, 이제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나오죠? 쭉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노아 때까지 나옵니다. 그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11장까지 보면 11장에 보면 다시 또 샘의 족보 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샘과 함과 야벨의 족보가 나오고 그죠? 나오고 마지막에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입니다. 자, 이것을 초대교회, 예, 그러니까 early church period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냥 아담이 그 해를 살았다면 그 해를 산 것이고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다면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를 상징으로 봐야 된다. 절대로 이거는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징적 해석을 하면서 창조론을 부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현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것은 지구 나이는 젊다는 거죠. 6천년 지구 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보수 기독교에는 50%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중세에 공동사님 여기 봐요. 중세에 미들 에이지 피리어드에 이 카톨릭에서 문자다 계속하지 마라. 상징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5장부터 11장까지를 애국시켰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수억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시간은 수억 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구의 나이를 하나님의 창조론을 이제는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두 짐승의 세력이 거기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 political, antichrist.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짐승입니다. religious antichrist, 이 종교를 지배하는 영, 또 하나의 짐승은 성경을 상징으로 보게 만들고 창조론을 꼬아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계시록이 안 보입니다. 동시에 천천년설을 초대교회 믿었습니다. Early Church period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천천년설을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네. 그래서 지구는 7천년, 예, 6천년, 네, 구약시대 4천년이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시대가 2천년이고 이제 2천년 교회시대 끝나면 주님이 이 땅을 정리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이게 7천년의 그 학설입니다. 지구는 7천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 창조하는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된다. 첫째 날 만드는 것이 그 첫째 날 하루가 아니다 이거야. 그 하루가 몇 천은 몇만 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왜 계시록이 꼬이고 왜 창조론이 꼬인지를 알 거예요. 1517년, 네,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카톨릭이 두 쪽으로 났다는 얘기 제가 지난주에 했죠. 카톨릭이 확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거대한 폭풍이 불어서 그 네, 바벨론 성처럼 아주 견고한 네, 그런 거대한 그런 성이라 일컫던 그 성이 네, 거대한 그 그레이스톰을 이래서 그냥 금이 쫙 가더니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루터란 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국 성공회가 막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칼빈이 또 장로교를 만들고 막 존 낙스가 만들었죠. 이렇게 칼빈 제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감리교 그 요한에슬로 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까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1517년 이후에 거대한 스톰이 불어오면서 카톨릭이 쪼개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현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배에는 쓸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둑을 두면 흰 돌이든 검은 돌이든 예, 한쪽만 가릴 수 있어요. 그죠? 예, 내가 흰 돌을 잡고 하면 방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검은 돌이 막아요. 내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바둑 얘기하니까 또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뭐 바둑을 알아야 또 얘기가 나오는데. 바둑을 들면 하나만 따먹으려고 아다리 쳐갖고 따먹었다고 그거 하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거는 바둑의 급속에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톨릭과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 모두가 다 가톨릭 사제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성경 해석은 심볼릭으로 하는 겁니다. 예, 네, 상징적 심볼릭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예, 네, 상징적 성경 해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자주의 해석이 다시 재등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현대교회에 한 인물을 들어서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문자주의 해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들어쓰는 거예요. 1650년에 성공의 추교, 예,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갈라나온 거예요. 예, 영국 성공회죠. 카톨릭에서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주교인 제임스라는 분이 1581년부터 1656년까지 살았는데 북아일랜드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거대한 인물이에요. 성공회 중에서 한 줄을 장악하고 있는, 요즘 말로는 거의 총회장급의 어떤 그런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니트럴 인터프리테이션을 믿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해야 된다. 창세기 5장부터 11장은 수억 년, 수백 년이 아니다. 수백억 년,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과학 시간에 들었죠. 지구는 얼마 되죠? 수백억 년, 막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다.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는 책이고 그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아담 타락이 주전 4004년이다 라고 확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 아담 타락이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4004년에 아담 타락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구는 젊다 그런 얘기죠. 예, 성경 그대로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상징으로 해석해서, 예, 초대교회가 믿던 그 신앙을 다 버렸어요. 개신교까지 다. 개신교가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복음주의자들이 리트럴 인터프리테이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트럴 인터프리테이션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라. 상징적 해석은 위험하다. 그때 또 적그리스도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찰스 다윈을 통해서 일합니다. 찰스 다윈은 몇 년도 시대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1809년부터 1882년 19세기 산 사람입니다. 이 다윈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 또한 영국 성공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주교가 이 니트럴 엔터프리테이션을 니트롤이죠. 니트롤 엔터프리테이션을 주장하니까 이제 복음주의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회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격을 한 방을 주는데 누가 주냐면 이 다인이. 이 사람은 성공의 출신 교인인데 불구하고 불가지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유신론자도 아니야.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리지널 스페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버린 거예요. 예,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에볼루셔니즘이라고 합니다. 에볼루셔니즘 디어리, 진화론 학설이라고 말해요. 이 디어리가, 이 학설이 이제 완전히 사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예, 이때 이
나이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냥 사실은 창조론이라는 말도 안 해.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태양계 자체가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지구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 로만 카톨릭의 제스위트, 로만 카톨릭에서 쫙 깔아보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깔아버리는 거야. 그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개신교 신앙이라고 해야만이 미국 대통령이 돼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개신교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오바마는 이슬람 같은데 자기는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바마는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런데 케네디는 그냥 카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창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네,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죠? 그러면 네, 둘째 날 뭘 만드셨죠? 시험에 다 나와. 그런데 갑자기 케네디가 그거 다 집어쳐. 그리고 뭘 가르치겠어요?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폴리티컬 안티크라이스트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 세계에 압박을 가해서 전 세계에 진화론을 가르치게, 아프리카 저 오지 사막에까지도 진화론을 가르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쫙 깔아버렸어요. 이것은 두 짐승의 역할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종교계에서 만든 거예요. 진화론은. 에? 진화론은 종교계, 영국 성공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깔아버려? 폴리티컬 안티크라이스트가 깔아버리는 거예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 진화론을 쫙 깔아버리는 힘을 가지고 깔아버렸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1900년도부터 미국에서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 기독과학자들이 야, 진화론 문제 있지 않냐? 봐, 진화론은 약점투성이지 않냐? 어느 것 하나 증거가 있느냐?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진화론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다시 창조론 학설을, 띠어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믿는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믿는 과학자들도, 비그리스도인 계열의 사이언티스트들도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약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대라면 증거가 없어요. 화석?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너무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 창조론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진화론에 대한 회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역시 학교에서는, 전 세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왜? 이 정치 그룹 짐승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죠. 예,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이걸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 Evangelical Creation Theory라고 해서 복음적 창조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이걸 했냐면 한동대학교 총장이 창조론을 기독교 인재들이 가르쳐야겠다. 이 창조론을 가르쳐야겠다. 안 그러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이래가서 세운 학교가 한동대학교예요. 예. 거기에 김명현 박사님이 연대기, 미국의 일생을 연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투자한 그 교수의 강의를 듣고 누가 한국에 나를 대신해서 가르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김명현 박사가 그분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연대기를 해보니까 달과 해와 달과 별은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는 연대기를 대입하면 아브라함이 몇 날, 요일이 목요일인지 언제 태어나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아담과의 다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연대기를. 예. 네. 그래서 이 창조론이
막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김명현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 댓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티가 많아요. 김명현 박사 한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막 말도 못한 소리를 깔고 가버리는 거야. 악플을 쓰고 가는 거예요. 똥 싸고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우는데 에스더가 나한테 그래요. 아빠, 김명현 박사님 안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창조론 학설을 믿으면, 이 창조론 학설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면 전천연설을 믿게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를 문자적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거든. 이거를 상징으로 14만 4천 상징이야, 뭐 천연왕국 상징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속출했죠. 지가 14만 4천이라고 2만이가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깔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보면 절대로 2만이가 지가 14만 4천에 뭘 못하죠. 14만 4천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잖아요, 그죠? 예,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예, 부류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교단 안에는, 보수교단 안에 이 창조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바로 그대로 2000년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전천연설 문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상징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보면 전천연설이나, 이건 초대교회가 이것도 그대로 믿었고 계시록도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이 창조론을 다시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진화론을 부셔버리고 창조론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드러냈는데, 주로 미국 사람들을 쓰셨죠.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지구의 나이 수천억 년이라고 수백억 년 마음대로 막 말해도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은 절대로 전천연설을 믿지 않아요. 왜? 상징으로 보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사탄이 이렇게 깔아놨구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 이런 학설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1900년도에 이 학설이 나오면서 100년 동안 지구가, 예, 이 종교계가 완전히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중세시대는 완전히 심볼릭이기 때문에 지구는 수억 년이고 다인이 왔을 때는 45년이라고 믿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돼서 교계 안에서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천연설과 창조론을 그대로 믿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게 WEA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부인해버리고 모세오경은 신화다 이거야. 그 어느 그 저기 그 고대의 어떤 나라에 있는 그 신화들을, 바벨론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써놓은 거다 이거야. 예. 거기 가면 뭐 하루 이틀 사흘 뭐 창조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 그런 거다. 그런 걸 써놓은 거다 이거야.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시카고 결의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 우리는 성경의 영감 무엇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창조론이나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적 그리스도는 1.1억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복음주의자의 목사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조론을 믿고, 예, 지구 7천년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6천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목사예요. 근데 이게 보수 교단에도 50%입니다. 50%가 저처럼 믿어요. 50%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예. 지구 나이가 6천년이라고 웃기는 소리.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기 전에 도망가야 돼. 천년 왕국? 주님이 오셔서 다스린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래요. 안 믿어요. 상징이라고 봐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래. 아, 그럼 마귀가, 그 마귀는 무적에 갇혔다고, 천년 왕국은 가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귀가 활동하나요? 그럼 활동하지. 그럼 천년 왕국 아닌데?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 한 방이면 끝이 나, 그런 이론들은. 왜냐면 뒷받침되는 말씀들이 없어요. 논리가 빈약해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 자체가 논리가 빈약하죠. 그러나 창조론은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창조론 증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 달, 별 증거가 다 나와요. 이제는 천체를 연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부 다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은 사인,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징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후천년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창조론을 부인하는 놈들이 있을 텐데 바로 내가 별들을 말아 놓고 그 별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창조론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김명현 박사님이 그거를 예,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난까지 밝혀내버리는 거예요. 예. 카톨릭이 그거를 바꿔버렸잖아요. 12월 25일이다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5월 14일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예. 몇 시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는지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연대기를 공부하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 연대기를 공부하면 지구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 중소 기업 과학부 장관을 뽑는데 몇 년 전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분은 창조과학계 회원이에요. 과학자인데. 근데 그분이 장관이 됐어요. 청문회 가야죠. 청문회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국회의원이. 당신 7천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저는 신앙적으로 지구 나이가 예, 6천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장관이 되냐, 야. 에? 근데 그분은 대충 자기가 곤란하면 얼버무리고 그냥 뭐 장관 되고 나서 뭐, 나, 그거는 뭐 내 마음이 아니었다. 뭐, 치고는 뭐, 돈다, 안 돈다 해놓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인데 나는 내 신앙적으로 6천년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장관이 됐지만, 굉장히 조롱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조롱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 왜? 누가 만들었어요? 카톨릭이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 교회 Early Church Period 1세기 시대에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믿었던 교회, 신학, 바울 신학. 바울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변형해서 들어 올림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이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신학이었어요. 예, 정말 그들이 예.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땅까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빨리 주님이 그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신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을 때 너희는 상관할 바가 아니오라고 말하죠. 그들은 요한이 본 이 마지막 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믿었겠지만 이제는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 인봉을 풀어버렸잖아요. 인봉을 뗐잖아요. 인을 뗐잖아요.
그리고 펴진 책을 먹으라고 그랬고 이것을 전할 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제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이제 한 20, 30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 30번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는 전국에 있는 엔타임을 사모하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요 신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와.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에이 박 목사님한테 속은 것 같다 내가. 내가 씹어먹을 걸 왜 금식했나 모르겠어. 이러면서 신앙의 허무주의에 빠지고 긴장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이제.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길은 기도회밖에 없구나. 예. 네. 그래서 계속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도전을 주는 거죠. 말씀에 도전을 주니까 그 긴장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휴고를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 옷을 집까지 시켜야 됩니다. 자, 예복을 준비했어요. 신부니까. 그런데 도둑맞아버렸어 옷을. 그럼 어떻게 돼? 벌거벗고 다녀야 돼.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준비를 했어요. 예복도 우리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다리는데 안 와. 자기가 생각한 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시한부 종말은 위험한 거야. 시한부 종말은 어느 날 온다고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그날 안 오면 옷 다 뺏겨버려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야. 언제 올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20년 뒤에 오든 30년 뒤에 오든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예. 네. 그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난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은 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어난 순간부터 그 전에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네 아들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정말 될 거다. 예,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아, 예, 이 아들을 보면서 계속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지. 300년 동행했어요. 우리 일평생 동행해도 아까울 게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을 기다리니까 어떻든 예복을 빨면서 그 예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면 성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벌써네 지금. 아, 눈을 막 이상하게 사슴처럼 떠요. 그 사람이 기다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제가 예측건데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나라의 10% 아니에요. 10% 못 미칩니다. 휴고될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게 사랑받던 목사님들이 다 배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들은 눈이 없을까요? 지각이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인데 WCC 같은 이런 그들이 선언서를 저들이 안 읽어봤을까요? 알죠? 아는데 그게 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임, 예, 첫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이죠. 예,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이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출현했고 그것들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하나가 뿔은 두 개예요. 근데 양처럼 생겼어요. 용처럼 말해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죠. 그게 바티칸이에요. 뿔 두 개가 뭐냐? 하나는 제스위트 예수회고 하나는 기독교 배도 그룹이에요. WCC 같은 배도 그룹이라고. 이 두 뿔 가지고 전 세계를 배도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첫 번째 짐승에 바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짐승에 경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시록이 비틀어져야 돼요. 후천년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이 이 종교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 작업을 수천 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완성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수를 내서 또 복음적 크리스찬들을 둬서 깨어나게 만드는 거야. 계속 깨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깨어난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굴에는 신부처럼 기뻐요. 얼굴에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이 백신 건나와 이 새끼야. 예? 뭐 정말?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No. 지금의 팬데믹은 보통 팬데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산후통이에요. 뭐냐면 산전통이죠. 뭐냐? 산통이라고 그래요. 뭐래? 해산의 고통처럼 애기 낳은 사람 있잖아. 한상수 낳았잖아. 미소 나면서 죽을 뻔했다니까. 미소 커가지고 한상수 내가 미소 날 때 내가 기도를 하루 종일 했어요. 거기서 기도 많이 했지. 생각 안 나? 미소 날 때 엄청 힘들었거든. 한 집사 죽을 뻔했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약간 진통이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냥 그 산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내가 올 때도 해산의 고통처럼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산고를 겪는 거예요. 산고를 겪는 거예요. 교회가 산고를 겪는데 지금은 이제는 짓밟히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는데 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곧 또 교회 문이 열리면 또 부흥 열심히 시켜갖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인과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인과 징조 가장 정확한 사인과 징조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징조들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땅까지 복음에 증거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만이 아는 수고 지금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데 전염병이 또 얼마나 큰 전염병이 더 와야 마지막이라. 우리는 전염병을 겪고 왔으니까.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왜 난리냐 이거야. 근데 이런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 항공기를 다 차단해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니까 해외 안 가고 그냥 하늘 돌고 다시 돌아오는 상품을 판다대. 거기서 기내식 먹고 해외여행을 못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쭉 제주 상공을 돌고 다시 돌아와. 기내식 퍼먹으면서. 이게 뭐가 그래? 나는 비행기 타는 게 힘들 텐데 그 사람들은 그게 추억이거든. 그런다는 거예요. 기내식을 얼마나 퍼먹고 싶을까? 싱가포르 항공은요 기내식 1등석을 판대. 1등석 기내식. 너 어제 뉴스 봤네? 기내식 1등석 기내식 밥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75만 원이래. 이쪽은 안 놀래네. 대포가 커 이분들이 다. 기내식 한 끼에 75만 원이래. 근데 그걸 사서 먹어. 배달해가지고. 근데 배달은 스튜디오스가 해야 돼. 스튜디오스 지금 놀고 있으니까 스튜디오스 직접 보내는 거야.
고객님 1등석 식사입니다. 그렇게 다 막아버렸다고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깨어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글씨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수라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 먹었어요. 막 입에 달아 막 꿀처럼 달구나 하고 막 속히오리라 할렐루야 했어. 근데 미혹시켜버리는 거야. 저 그리스도가 미혹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해줍니까? 예? 직통 게시파들 믿지 마라 이거야. 예? 그게 뭐라고 하든 성경에 권위 두지 마라 이거야. 당신이 그걸 권위 두는 순간에 당신은 망하는 거야. 미혹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주님이 신부들 말합니다. 청한 자들한테 택한 자는 적다고 그랬죠. 근데 적은 택한 자들마저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휴거자는 언제 결정될까요? 그리고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교로 조명을 하라고 그랬죠. 오른편 강도,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당일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당일 그날 그가 고백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당신이 나라일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던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론유다는 하룻밤 사이에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론유다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경고했는데 나와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주님이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팔아버렸어요. 구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노새 안에 당일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니 내가 피해야 한다 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마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속는 거 아니야?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고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미움을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왜? 당연한 거예요.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여길 필요 없어요. 사명자는 미움받아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고 해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예? 인생이 쓰다 이 말이야. 쓰다 이거야. 응? 끝까지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 테스형! 아 테스형!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네. 먼저 간 세상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네. 아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예. 네. 아 왜 소크라테스가 내 천국이 있는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좀 물어본 때가 얘기할 텐데. 이 노래는 히트를 치겠구만. 예. 그 김현숙이라고 제가 누님 삼은
권사님이 있잖아요. 김현숙 권사 알아? 우리 교회 자주 왔잖아요. 예, 김현숙 권사님이 이 테스트형을 불렀는데 67만의 조회수가. 야, 나훈아 씨가 김현숙 누님한테 줬어야 돼, 이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살짝 내가 설교 예약으로 쓰려고 테스트형을 한번 들어봤거든. 예. 아, 테스트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물어보더라고. 테스트형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 봤어도 믿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 여러분, 문자주의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는 조심하라고. 신비주의는 성경 위에 신비를 올리는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예요. 아시죠? 예. 네. 다 미혹돼버리는 거예요. 문자 해석과, 예? 네? 문자주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를 돌로 치라면 돌로 치면 돼? 문자적 해석이란 말은 그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진짜 도로 쳐? 그건 문자주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천여선을 믿고 진짜 창조론을 믿는데 저 문자주의자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어? 그건 테스트 형한테 물어봐도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소크라테스 형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 김현숙 누님이 나를 참 좋아해요. 예, 유명 가수잖아요. 예, 자기 조카가 목사님인데 자기 조카한테 계속 박인민 목사한테 배워라 하던 게 조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머리가 빠져버렸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의 말씀,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하는 거죠. 시험의 때가 뭡니까? 대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온 세상에 이 시험, 대환난이 임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 이 사람들은, 인내로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뭐 했다? 면제해 주겠다 이거. 면제. 패스야, 패스. 올라가는 거야. 아멘.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또 상징으로 보려고 그래? 이 심볼릭 인터프리테이션은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메스를 가게 만들어놓은 이런 아주 가짜, 예, 특별한 독이 든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천년서는 뭐 말도 창조로 믿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신화다 이거야. 예?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 다 미혹해버렸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여기 다 넘어갔고 그 목사 밑에 가르침 받는 모든 성도가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께서 복음주의적, 예? 창조론과 복음주의적 종말론, 전천년설을, 이거는 우리 장로교회 박현용 박사, 예? 박윤선 박사, 주기철, 손양은, 언더우드 다 이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1900년 때 선교하는 선교자들은 다 이 전천년설을 믿었고 창조론을 믿었던 거예요. 6천년 학설을 다 믿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1900년 때 이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선교로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걸 믿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가르쳐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애국에 공부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이 후천년주의를 말하고 무천년설을 말하면서 계시록을 삐뚤어버리는 거예요. 상징으로 봐야 된다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천년설밖에 없었어요. 왜? 언더우드가 다 전천년설, 앞에는 다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전천년설을 믿었던 거예요.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걸 믿다가 공부하고 와가지고 공부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예? 예, 무천년. 천년하고 괜히 믿을 뻔했네.
야, 후천년지, 후천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 가르치면 그 성도들이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천에서 다 깔렸는데 다 성도들이 그걸 믿는데 후천년지 가르치면 이 목사 웃기는 사람이라고 다 나가버리니까 안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만 그렇게 믿는 거지. 이해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지나 죄송합니다. 완성은 됐지만 유지 보존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이미 예복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예복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이 죄로 물들었을 때 계속 회개로 빠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라는 거예요. 당신 구원을 지키라 이 말이야. 그런 자에게는, 인내로 지키는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약속이 있다.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가 제대로 막 가동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 아무튼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이 말씀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제가 한 이 설교를 지난주 한 설교하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돼버리면 왜 성경적 종말론이 왜 핍박을 받는지, 예? 왜 조롱을 당했는지, 왜 거대한 이 카톨릭 세력이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절기를 숨기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까지 숨기면서 왜 이렇게 종말론을 비틀고 창조론까지 비틀고 왔는지, 그리고 왜 개신교회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가 있었죠.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천년주의를 말하는가? 왜 천천주의를 말하는가? 예, 네. 천천년주의가 왜 복음주의자들인가? 왜 창조론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 네, 그게 복음주의자들인가를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헤매지 말기를 바라요. 아직도 정립이 안 된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오늘 밤에는 더 정확하게, 예,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동안 시간이 늦어서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 이 팬데믹 시대에 진짜 예배하고 싶어요. 다음 주 정도는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발표한대요. 정부에서 아마 2단계를 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정말 얼마나 목마르게 사모했습니까, 현장 예배를. 예, 여러분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모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앉아있으라고 수고했어요. 자세히 일어나시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참여하십시오. 예,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에 분별력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예, 우리 한번, 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머리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새들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과 도증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묶임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장 갈 때 묶임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에도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는 모든 멍에를 불어버리고 하나님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영적인 파도가 일 때 우리가 영적 파도를 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애물은 부서질지어다. 묶인 것은 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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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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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